자, AM 플러스 1이 뭐 저런 관계 있다. 적어볼까요? 자, AN 앞에는 뭐가 있을까? 그러면 N-1분의 1에 AN-1이 있고, 그 다음에 N분의 1AN 있다. 이런 형태인데, 그럼 AN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, 중간에가 바뀌는 게 없죠. 똑같습니다. 마지막에만,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형태. 그래서 이 부분의 식이 좀 단순합니다. 그렇다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얘만 남겠죠. n분의 1an이다. 그럼 이걸 넘겨보면 an 더하기 1은 1 더하기 n분의 1 an. 뭐 통분해서 적으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가에 들어갈 게 뭐가 될까? 저기 적혀 있는 n분의 n 더하기 1 이게 들어가 주면 되고, 그 다음에 변변히 이제 n에다가 이거 2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이 여기랑 이 식에 대해서.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적어볼까요? 2부터 대입을 해보면 자, 마지막에 n-1까지. 왜냐면 우리는 an이 궁금한 거니까. 그러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. 그 다음에 숫자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, 위에 거랑 아래 거랑. 그러면 변변히 곱해보면 AN은 2분의 N A2 이런 형태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A2를 구할 수가 있겠죠? A1이 10이라 그랬으니까, 여기에다가 N 1 대입하면 A2 알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기 주어진 식에서 대입을 해보면, A의 2는 바로 A1인 거고, 1항까지 합인 거고, N 1 대입하면. 얘가 10이라 그랬으니까, A2 자리에다가 10을 대입을 해보면, O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나에 들어갈 것은 ON이다라고.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수열은 일반항 초항이 10이고 ON이다. 여기서 N에다가 1 대입해보니까 성립하잖아요. 여기 N에 1 대입하니까 성립하더라. 그렇다면 N은 1부터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10이네요. 성립 안 하네. 얘네 1 대입하니까 5가 되는데 여기는 10이라 했으니까 성립 안 함. 그렇다면 얘는 따로 적어줘야 되고, 따라서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은 따로 계산을 하고, 그 다음에 AN은 일반항이 5n인데 n이 2부터 5n이다 적으면 조항만 따로 빼고, 맞겠죠? 자, n에다가 2 대입하니까 a2 10이 나오고 성립한다라고 볼수 있죠. 이런 형태. 그래서 가에 맞는 식, 이걸 fn이라고 하자. 그 다음에 나에 맞는 식을 얘를 gn이라고 하자. 부분을 gn이라고 하자.
자,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F5는 5분의 6 되죠. 얘는 5분의 6. 자, 여기에다가 10 대입하면 50. 그래서 계산하면 60이 되겠다. 짧고 간단한 형태.